안녕하십니까. 2급 배정한자 16번째 시간입니다. 사실요, 16번째까지 오면서 여러분은 이제 인명과 지명에 대한 배정한자 풀이를 이해하게 됐죠. 중요한 건 이해입니다. 왜냐고요? 배정한자가 억지로 만든 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인명과 지명을 이해한다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파자 능력을 가진 겁니다. 사실은 저희 조부셨던 그 훈장이셨던 조부님이 저한테 하신 유명한 말이 한자는 절대로 파자로 배우지 말아라. 억지로 분해를 하면 마음 아픈 일이 생긴다. 글자는 있는 그대로 이해하라고 가르치셨거든요. 사실은 파자는요, 어린아이들이나 좀 요즘에 들어서 이해시키려고 생긴 현상이지 사실은 있는 그대로 보는 글자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칼릴 지브란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요. 생활이 예술이다. 예술은 사랑하게 된다. 사랑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다. 상처 없이. 이것이 칼릴 지브란이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 문학이나 문자학이나 사람이나 사랑이나 다 똑같은 이치죠. 왠지 사랑하니까 네, 가을 온 분위기 나네요. 네, 그 다음 글자, 이번 시간에 첫 글자가 뭘로 시작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나무목 옆에 귀신기. 왠지 으시시합니다. 나무에 귀신이 붙어 있다는 건지 아니면 이 귀신기에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건지 같이 한번 보죠. 나무목 옆에 원래는 클괴라는 글자가 콩두를 빼버리고 말두자를 빼버리고 온 글자입니다. 즉 나무가 크다. 뭔 얘기입니까? 마을 어귀에 큰 나무를 상징하는 글자죠. 즉 마을 어귀에 큰 나무로 꽃은 황색으로서 물들일 수 있는 회화나무를 뜻합니다. 소위 말하면 느티나무는 아니지만 회화나무 괴라는 글자죠. 우리 괴산군 할 때 쓰는 글자인데 충북의 지명입니다. 중요한 건 옛날에 저 괴목이 있는 지방에는 정승이 있다는 뜻입니다. 삼정승이 나면, 즉 정승판서가 나면 그 마을 어귀에 꼭 회화나무를 심어주는 풍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나무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겠습니까? 꽃으로는 황색 물을 들여서 옷을 해입고 나무 그늘에선 장기바둑 두고 나무가 크니 느티나무처럼 크니 사람들이 쉬어서 더위를 식히고 마치 정승판서같이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나무 중에 귀신처럼 나무를 알아볼 수 있는 자들에게만 부여했던 나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문 중에 회화나무 없던가요? 우리 집 뼈 없는 집안이구나 하고 남 집에서 몰래 하나 빨리 캐다가 심으십시오.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이 지나가다 그래도 알아봅니다. 이 집은 억지로 남의 집 것 같다 심었구나. 큰 나무 아닌 거 보니 별로 전통도 없는가 보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이 회화나무는 당시에 정승을 상징했다는 것 알아두면 더 좋겠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언덕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언덕이 영어로는 힐이라고 그러나요? 네, 중요한 것 같이 보도록 하죠. 이것만도 언덕, 힐이라는 뜻이 있는데 왜 이 고르비 왔을까요? 즉 지명으로 쓰이는 언덕이라는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언덕이라는 뜻의 지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언덕이라는 곳이 많은 곳에 지명자로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즉 언덕의 고을 가까이에 있는 언덕이라는 데서 지명자로 쓰이는 언덕구자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 대구 지역에 뭐 온도가 40도가 올라갔다 할 때 이 대구 할 때 구가 바로 언덕구자입니다. 그런데 지명으로 쓰이는 언덕구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에 이번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있었던 어쩌고저쩌고 해서 대구가 밑줄 쫙 쳐 있으면 큰데 언덕구를 쓰는데 꼭 지명 이름 언덕구자를 써야 됩니다. 지명이니까요. 그런 것을 여러분이 꼭 이해하시고 문제풀이 하셔야 여러분이 2급에서 훌륭한 점수를 맞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도 구슬과 관계가 되어 있네요. 같이 보도록 하죠. 구슬옥이 붙어 있고 옆에 오렐구가 붙어 있다. 왠지 구슬이 오래됐다. 그렇죠. 옥 중에서 돌 다음 오래된 것이라는 데서 옥돌구자입니다. 즉 옥이긴 옥인데 돌 다음 오래된
구슬, 그게 뭐냐? 옥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곱돌처럼 얘기하는 거 옥돌구자고요. 이름에 이구할 때 쓰는 글자이기도 하죠. 중요한 건 옥돌이 됐든 옥이 됐든 전부 귀하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런데 왜그 옆에 오렐구가 붙었을까? 부모 마음이죠. 네 이름에 이자를 써주는 이유는 구슬처럼 귀하면서도 오래도록 사랑받으란 뜻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구자 중에 이 옥돌구자가 있다는 학생들은 아주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아주 귀하게, 그것도 금지옥엽처럼 귀하게 여겼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기를 국 성국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갓죽혁 옆에 쥐일국자입니다. 이 쥐일국자를 보면 쌀미죠. 즉, 이 쌀미는 뭐를 의미하냐면 분해해 보면 여러분의 정자를 이야기합니다. 즉, 아이씨, 아기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기씨를 싸고 있어서 감싸고 있다 해서 이게 쥐일국자거든요. 국화국자도 그래서 생긴 자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가죽이나 어떠한 천으로 몸을 감싸주어서 보호하여 준다는 데서 기를국자예요. 이것은 대부분 누가 하는 일이냐? 어머니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국오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즉, 어머니는 나를 길러주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길러주는 거예요. 기를 국자입니다. 그리고 성으로 쓰일 때 국청자라는 분이 있거든요. 대전에. 그때 이 국이 무슨 국자냐? 이 성국, 이런 글자입니다. 중요한 거. 중요한 건요. 가죽이나 어떤 귀한 천으로 몸을 보호한다. 그래서 길러주는 게 기를 국자입니다. 기를 양자는, 그렇죠. 양양 밑에 밥식이잖아요. 즉, 양처럼 토실토실 키워주기 위해서 밥을 먹이는 걸 양이라고 한다면, 자기 몸속에서부터 시작해서 뭔가 그 천처럼 보호하여 주는 걸 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국이, 즉 어머니가 여러분을 기르는 마음은요,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어머니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이번 글자는요, 흑토가 두개 붙어 있네요. 야, 같이 볼까요? 흑토가 두개 붙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걸 뭐라고 배웠죠? 그렇죠. 쌍토규다. 그렇죠. 흑토가 두개 나란히 붙어 있으니까 쌍토규다. 이렇게 배웠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서옥규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서옥은 상서로운 구슬을 이야기하는 거죠. 흙과 흙 속에 숨어 있는 상서로운 구슬이라는 데서 이것을 서옥이라고 하자. 그래서 서옥규자. 우리 규각 그러면 뭡니까? 즉 모나 귀퉁이가 서로 맞지 않는 것을 규각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둥근 구슬이고 이건 모관한 거니까 당연히 맞지 않을 수밖에 없죠. 이것을 규각 이런 뜻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쌍토규 이러면 왠지 촌스러운데 서옥규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강조하냐면 거리 가짜든 어떤 글자든 저 쌍토규가 많이 들어갑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야, 지금 이 글자도 틀림없이 쌍토규 서옥규자가 들어갔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 큰대는 사람입니다, 이거. 사람이 양팔을 벌리고, 양 다리를 벌리고 가는 모습이죠. 즉, 사람의 옆구리에 있는 넓적 다리를 뜻하다가 무슨 의미로 쓰였느냐면, 사람이 어느 곳을 다닐 때 거기에 차던 어떤 그 서옥, 즉 귀한 구슬 같은 존재, 그것이 뭐냐? 별이다 해서 별 이름 규를 쓰였어요. 원래는 뭔 뜻이냐면 사람이 다니면서 지경과 지경을 다니면서 보여줄 수 있는 쉼표, 그런 것을 뜻하다가, 또는 사람이 걸어 다니는 양쪽 넓적다리를 뜻하다가 그 사이에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은 구슬, 그것이 뭐냐? 별이다 해서 별자리 규로 쓰인 겁니다. 우리 규장각 할때 규장이 뭐냐? 임금님의 문서나 언론 또는 임금님의 글씨, 그림 뭐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것을 규장이거나 임금의 글씨나 글꼴을 규장이라고 합니다. 규문이라는 건 뭐냐면 학문과 문물을 규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이라는 뜻으로 쓰인 것은 가차됐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원래는 별의 뜻은 전혀 없습니다. 이곳에 사람의 양쪽 넓적다리, 즉 지경과 지경을 건너다니는 넓적다리를 뜻하다가 마치 저녁에 다니는 사람의 뒷모습에서 거기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 의미로 쓰였다는 거죠. 사실은 저 글자만 봐도 참별볼 일이 있는 글자입니다. 그렇죠? 그 안에 별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서 스타라는 뜻이 아니고 별 자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처럼 아름다운 것을 규라고 했고 그것의 임금님의 글씨나 글을 규장이라고 한 겁니다. 아무나 규장각이 아니죠.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글자는 헤아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건 손수고 이건 원래 북방계라고 하는 여러분이 이 글자의 어원을 보면 상당히 이렇게 삼지창처럼 갈라진 창이 세 갈래로 갈라진 창이 땅에 꽂혀 있는 모양의 글자입니다. 아무래도 북쪽 지방을 지키던 데서 그런 글자의 모양이 유래됐겠죠. 즉 손으로 끝이 세 갈래 된 창을 땅에 세워둔 모양의 어떠한 그러한 그 창을 여러 개, 몇 개인지 헤아려 본 데서 이게 헤아릴 규자로 쓰였죠. 우리 이때 규도라고 읽으면 안 되고 규탁입니다. 헤아릴 규, 헤아릴 탁 이렇게 읽어야지 이것을 헤아릴 규, 젤도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밑줄 친 학생은 별 볼 일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저런 문제가 시험에 잘 나죠. 설마하니 음독 쓸 때 여러분이 다 아는 방법으로 시험이 나오진 않습니다. 떨어뜨리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 이상한 문제를 내죠. 바로 음가가 두 개가 있는 것들이 대부분 여러분에게 함정으로 다가갑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이번 글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왕변 구슬로, 그 다음 쌍토규,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슬로 만든 지경과 지경을 다스릴 수 있는 신인, 즉 홀을 뜻하죠. 홀규자입니다. 즉 홀이 뭐냐 그러면 요즘 말로 말하면 임금님이, 대통령이 그 도지사나 누구한테 그 지역을 다스리라고 내리는 임명장을 홀이라고 그래요. 이게 홀규자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차고 다닐 수 있는 거죠. 도장처럼 규홀 그러면 신표를 뜻하는 거예요. 즉 옛날에는 그 주민등록증 같이 누군가에게 임명장을 줄 때 옥으로 만든 게 많아요. 물론 마패처럼 구리로 만든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옥으로 지경과 지경, 땅과 땅, 어떤 경계선에 가서 그곳의 경계 안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려주는 신인, 믿음이 갈 수 있는 어떠한 그 신표, 그것을 홀이라고 하고 이것을 홀규라고 한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 임명장을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신분 상승이 가장 빠른 비결은 천민이 공부하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나무목이 들어가 있네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목 옆에 이게 무슨 자죠? 그렇죠. 진흙이죠. 진흙근자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나무 중에서 진흙 속에서도 잘 자라는 무궁화라는 데서 무궁화근자입니다. 우리 근화하면 무궁화죠. 근역 그러면 우리나라의 별칭을 근역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에 아무래도 무궁화를 전국에 많이 심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무궁화꽃이 아름답다고 느낀 적은 별로 없어요. 진딧물만 잔뜩 있지. 그런데도 이게 왜 그랬을까? 당시에 화려한 꽃이 없었을 때 우리 지역에 화려한 무궁화꽃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튀었겠죠. 맨 호박꽃이라든가 먹을 것만 있던 지역에. 그러니까 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요, 어디 가면 상당히 튑니다. 뭐 잘생겨서 튀는 게 아니죠. 이런 인물이 없기 때문에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무궁화꽃이 그런 존재였지 않았을까 짐작이 될 뿐입니다. 사실 무궁화꽃으로 치면요, 여러분 집에 기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진딧물 엄청나거든요. 어떻게 하냐고요? 시골 사람들은 다 압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구슬옥이 들어갔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구슬옥이 진흙 속에 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로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있죠? 그렇죠. 구슬이 진흙 속에 있어도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데서 아름다운 옥이란 뜻으로 아름다운 옥근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으로 쓰일 때 김상근 할 때 근자죠. 이때 이 근은 옥이 진흙 속에 있어도 더럽혀지지 않는 그 아름다운 옥, 그것을 아름다운 옥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름에 이런 걸 넣을 때는 부모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세상에 자라는 너는 세상의 풍파에 물들지 않길 바란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근자를 넣어주마 하고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한자를 잘 모르시는 어머님은 어떻게 하죠? 그렇죠. 옥편을 막 뒤져서 가장 좋은 뜻만 모아서 딱 이름을 지어놓으면 참 황당한 이름 나옵니다.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왠지 이겨내기 위해서 둘이 싸우고 있는 모습 같아요. 같이 볼까요? 이건 이길 극자, 이것도 이길 극자죠. 즉 이기고 이기기 위해 다툰다는 데서 삼갈근 또는 떨릴 긍자입니다. 우리가 자긍심 할 때 자긍, 스스로에게 떨리는 그러한 스스로가 삼가하는, 우리가 긍계 그러면 아주 상당히 삼가하고 조심하고 경계하는 걸 긍계라고 그래요. 어쨌든 떨릴 긍자 또는 삼갈긍자라는 겁니다. 긍. 왜 그러냐면요. 남이랑 다퉈서 이기기 위해서
출발선에 딱 있었을 때 여러분 다 떨어봤죠? 그걸 긍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전전긍긍, 왠지 떨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혼자 있으면 별로 안 떨리는데 여러 사람이 동시에 출발선, 올림픽 보십시오. 그 긴장감을 이기지 못한 선수들이 어떻게 하죠? 그렇죠. 금지 약물도 복용을 하고 뭐 별 방법으로 자기를 이겨내기 위한 그 떨림을 없애는 방법을 찾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은 한자를 이기기 위한 어떠한 방법이든 모색해 보십시오. 그것 중에 가장 귀한 방법은 바로 원리와 논리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 왠지 가면하고 관계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북녘북자 밑에 달을 잇자. 이 달을 잇자는 원래 이게 사람이고요. 사람이 가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린다는 데서 다르게 보인다 해서 달을 잇자죠. 지금 무슨 이야기냐? 북쪽을 향해 가면을 쓰고 빈다는 데서 이게 빌기자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북두칠성이라든가 어떤 천지신명한테 바랬었던 소위 말하면 유일신이라든가 어떤 대상의 신이 나오지 않고 천지라든가 하늘과 땅의 개념에 그 빌 수밖에 없었던 곳은 북쪽입니다. 북쪽을 향해서 가면을 쓰고 무언가 애처롭게 비는 것을 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망 그러면 바라고 바라고 빌고 하는 것을 기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빕니까? 네, 절대로요. 자기를 위해서는 빌지 마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빌면 거기엔 꼭 이로움과 추함이 들어갑니다. 남을 위해서 비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음식을 할 때다. 왜냐하면 자기가 먹을 것을 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이죠. 어머니들은 자식이나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만을 생각합니다. 어쩜 그렇게 모성이 참 아름다운지. 바로 그런 것처럼 남을 위하는 마음이 가장 아름답다는 얘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빌지 마십시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매산과 관계가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매산 옆에 이 가질지라고도 하고 뭐 무슨지라고도 하면 그 갈래지라고도 합니다. 즉 산과 산 속에서 여러 갈래로 가닥이 나뉜다는 데서 갈림길 기자입니다. 우리 그래서 기로에 서서 뭐 할 때 기로 연기군 네 요즘 떴죠. 네 수도 이전 네 연기 할 때 연기입니다. 제비 연자 갈림김 기자 즉 제비가 날아가다 이 갈라서는 곳이 아마 연기군쯤 되었나 봅니다. 사실요 연기군을 거쳐가려면 사방팔방으로 다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곳이 수도 이전지로 확정이 된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갈림길 기자는 틀림없이 거기에 산이 있고 열의 갈래에 갈라질 기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갈림길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거기가 들어갔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물수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물과 관계가 있죠. 즉 물과 관계에 있는 어떠한 것, 즉 무슨 얘기냐. 황하 내의 어떠한 그곳의 물이라는 데서 물 이름 기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황하의 줄기 한 부분에 있는 겁니다. 물 이름 기예요. 우리가 한강 그러는 건 뭐예요? 한은 뭐예요? 한수안. 즉 우리나라의 어느 부분을 흘러가는 물 이름이잖아요. 금강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그런 뜻입니다. 기수 그러면 황하 지역에 흘러가는 어느 한 부분의 물 이름을 기수라고 합니다. 이처럼 물 이름은 틀림없이 물 이름과 관계가 있고 당시에 그곳을 가리키는 것이 물 이름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는 구슬과 또 관계가 있겠네요. 같이 보도록 하죠. 구슬옥변 옆에 기이할 게 구슬이 기이하다. 무슨 얘기죠? 구슬 중에서도 큰 구슬로 기이함을 내포한다는 데서 구슬 속에 뭐 안에 그 어떠한 영롱한 빛이 있다. 어쨌든 기이한 빛을 내포하고 있다는 데서 오기름 기자고 또 하나는 크다라는 뜻의 클 기자이기도 합니다. 오기름 기자. 우리 기사 그러면 상식 밖의 말을 기사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오기름은 오기름인데 무슨 오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기이한 빛을 내는 아주 영롱한 그런 오기름입니다. 이것이 지명자와 임명자의 특징이죠. 그냥 옥을 나타내는 한자가 한두 개가 있습니까? 여러 개죠. 그런데 붉은 옷, 뭐 아름다운 옷, 옥, 또 지금처럼 뭐 옥 이름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세분화시켰다는 거죠.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